일빵빵 왕초보 중국어 워크북 제3강, 제3강 쓰기 그리고 발음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3강에서 특이한 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땡땡, 유땡땡이라고 하는 그 발음이 발음기호가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예외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. 기억하시죠? 예, 그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. 발음기호는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음모가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. 그래서 3강까지 하시면 음모를 다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요.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또박또박 한자씩 쓰시면서 그대로 발음 연습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준비되셨죠? 좋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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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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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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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원 원 원 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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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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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, 웅, 웡,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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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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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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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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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,